오늘 그 저한테 모래 하신 지 되게 오래됐었잖아. 예. 근데 항상 오실 때마다 거의 투블럭으로 만져주시잖아요. 투블럭으로 하시는 이유가 옆머리가 너무 많이 뜨시고 그렇죠. 또 그러시다 보니까 이렇게 옆머리가 이렇게 퍼지는 느낌 때문에 만지 이런 투블럭으로 하시는데 평소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투블럭으로 많이 올려치진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한이 정도에서 끝내거든요. 근데 고객님이 워낙 많이 뜨기 때문에 저는 위까지 이렇게 짧게 해서 투블럭으로 하는데요. 제가 오늘 클리퍼로 사용해서 가위로 마무리하면서 한번 투블럭 느낌 최대한 예쁘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뒷머리는 굉장히 웨이트 라인을 위까지 좀 살려서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피자머리 뒷머리 올려치실 때 중요하신 점은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고 가이드를 잡으셨다 그러면 이 가이드에서 그대로 올라간다 느낌으로 잘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빗에 힘을 좀 주시고 그대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 보세요. 1라운드. 인라인 깨끗하게 제거. 요거 하실 때 여자분들 겁내시어 하시는 분이 이렇게 올리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머리가 이렇게 땜빵 같은 거안 납니다. 선생님, 뒷머리도 새치가 많이 나요? 뒷머리요? 다행히 뒷머리는 많이 새치 없어요. 그래요? 다행히. 옆에만 새. 약간 좀, 여기 좀 뭐지? 많고, 뒷머리는 엄청 많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히. 근데 아니, 보통 우리 나이에는 어느 정도 다 생겨. 너무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혹시 몸이 이상한 거 아, 그거랑 상관없고요. 보통 그거는. 겁나요. 저도 새치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새치는 더 유전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새치는 참, 그쵸? 젊은데. 차라리 그냥 이럴 바에는 그냥 다 흰머리 됐으면 좋겠어요. 아예 백발이. 예, 그냥 그런 멋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젊은 나이에 너무 백발이면 좀 그래. 그것도 중년의 느낌이 있어야 네. 돼. 그 약간, 보면, 정장 되게 자크라게 예, 유지하고 맞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그 중년의 멋이 있어요. 중년의 멋. 근데 지금이 제일 그렇죠. 어정쩡하잖아요. 새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또 색칠은 모발도 두껍고 건강해요. 보이게.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객님처럼 착각을 하는 게 있는데, 흰머리이기 때문에 더 두꺼워 보이는 거지. 아, 착시구나. 네. 근데 모두 그래요. 흰머리들은 더 두껍게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공 하나에는 얇은 거, 두꺼운 거, 얇은 거, 두꺼운 거 이렇게 섞여 있거든요. 네. 한 모공당 한 보통 4개? 많이 나르신 분들은 5개도 있다. 한 모공당. 근데 이제
거기에서 두꺼운 애들, 영양분을 가장 많이 받는 애들이 새치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 꼭 그렇다고 해서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삐져나온 부위 싱글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뒷머리. 싱글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손 떨면 안 돼요. 그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 그 술을 좀 끊고 하셔야 됩니다. 빗을 올릴 때 천천히를 똑바로 올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아, 이거 교양도 아니고 이거 너무 재미없어. 근데 카메라만 되면 저도 너무 딱딱해지죠.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오래다 보면 네, 잘 하겠죠. 근데 가끔 막 이런 머리 있잖아요. 네. 정말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의 박살났다고 해야 되나, 머리 자체가. 그쵸. 진짜로 그쵸. 그런 머리 와서 수습이랑 회복이랑 케어 단계까지 쭉 해서 네네. 하면은 그렇죠. 뭐 근데 그게 머리, 그 머리가 보통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네이버나 이런데 보면 정말 예쁜 머리 많잖아요. 목구멍 네. 해가지고 정말 잘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한 100명 중 제가 봤을 때 한 분 꼴인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파마 잘 나왔다 무슨 파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대부분 정말 머리 상하신 분들은 그렇게 거의 안 나와요. 거의 드라이 느낌으로 그렇게 해놓은 거지. 거의 그러니까 좀 오해, 그러니까 보통 이런 광고판 보고 오시는데 막상 보면 그렇게 안 나온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참고 부탁드려요. 포모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사진 찍다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수정을 하거든요. 드라이도 하고 이만한 포샵도 네. 하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좀 참고해 주세요. 특히 이제 그 제일 좀 난해할 때가 연예인 머리 갖고 오시는 고객님들 있거든요. 누구 스타일 해주세요. 근데 자기 얼굴에 맞게 스타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구 스타일이 아니라. 근데 요즘에는 예전처럼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예전에 누구 연예인 머리 똑같이 해주세요 이런 분 되게 많았거든요. 저 디자이너 초기 때만 해도 그런 분들 진짜 많았어요. 지금 저는 이 고객님 투블럭 스타일로 좀 옆머리를 많이 올렸는데 보통 고객님들은 한 이 정도만 올리시면 됩니다. 이 고객님은 옆머리가 진짜 기역자로 떠요. 이거 잠깐만 가까이서 한번 찍어줄래? 이렇게 기역자로 뜨기 때문에 이렇게 나 있어요. 옆으로 모질이. 그렇기 때문에 제거를 안 해주시면 너무 떠요. 그리고 또 올 때마다 다운펌을 하긴 하지만 다운펌도 이기시는 고객님이라 최대한 짧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남자 머리를 겁내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요.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요. 정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남자 머리. 특히 고객님 같은 로지를 가면 땀 흘리시는 분 되게 많을 거예요. 만약에 초보라고 하면. 뭐 필수한 건 아닙니다. 아, 특히 불행나루 자르실 때이 폭을 많이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트라이앵글, 여기 트라이앵글. 그래서 이 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좀 불행나루가 안 예쁘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체크해 주세요. 이 정도 치셨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요 정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깨끗해졌다 싶을 때는 신림 가위를 많이 씁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7%에서 30%까지는 안 나가는 제품인데요. 요걸로 이 부위를 좀이 색하고 이 색하고 느낌이 엇비슷할 정도까지 숱 감량을 해줍니다. 뭐 이렇게 치면 그 자랄 때더 지저분하지 않아요? 라는 시는 분이 많은데, 뿌리가 자라는 것보다, 겉에 머리 이 라인보다 뿌리가 자라는 시간이 훨씬 늦기 때문에 더 이렇게 푹 주는다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많이 칩니다. 특히 이렇게 좀 하얗고 어둡고 하는 거는 좀 트림으로 많이, 길이는 많이 자르고 싶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내려 봅니다. 지금 느낌. 지금 약간 뜨는 느낌이 들으면 저는 그대로 남겼다가 이렇게 윗라인까지 숱을 좀 뿌리서부터 이렇게 쳐주는 편이에요. 그래야 빗질했을 때, 좀 이렇게 안착된다 느낌. 이런 느낌으로 커트를 해줍니다. 그라데이션 시켜주는 경계선을 잘 연결해주세요. 이렇게. 지금은 저는 이제 숱가위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결이 됐으면 그라데이션 연결. 싱글링으로 튀어나온 부위 마무리할게요. 특히 싱글링 하실 때 이렇게 뜨뜨뜨뜨 짜증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빗질을 조금만 천천히 하시면서 나가는 속도를 줄여주시는 게 답입니다. 이게 개폐질보다 나가는 속도가 빠르신 분들은 이렇게 뜩뜩뜩뜩뜩 이렇게 자국처럼 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빗질은 천천히, 가위질은 빠르게. 이제 저 윗머리 좀 뜨게 해주세요. 좀 짧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이상하진 않으셨어요? 예.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